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수요일의 문답 98번째 은혜의 방편 중에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또 죄를 자복하며 또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예, 근거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시편 60편 8절, 로마서 8장 27절, 요한일서 5장 14절, 시편 32편 5절 6절, 다니엘서 9장 4절, 빌립보서 4장 6절. 기도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교제이고 또한 영적인 대화입니다. 기도의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는 기원과 또 고백과 감사입니다. 기도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덕분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유일한 대상은 누구인가?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다라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에베소 3장 11절 12절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경에서 항상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린 피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의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대신 죽으심의 그 은혜를 덧입어서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에는 반드시 무엇이 병행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기도만 하면 되지 않고요.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앞서서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종함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가증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로 기도에 앞서서 꼭 선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앞서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기도에 앞서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앞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우리 속에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멸망, 외적으로부터 침입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귀가 둔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앞서야 된다. 다섯 번째로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판단,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그것을 분별해내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되는 기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 스스로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엉뚱한 것을 구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무엇을 어떻게 구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도우세요. 마음대로 돕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도우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기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또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도움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도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가장 수준이 높은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옥중에서도 기도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신라가,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야말로 가장 수준 있는 기도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그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예,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떤 상황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 가운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정말 힘들죠. 그러나 그럴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이겨내고 또 하나님이 오히려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주셔서 믿음의 승리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평강의 마음, 그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 꾸준하게 쭉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 이제 세 가지라고 그랬죠. 기도와 말씀과 성례,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세례와 성찬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왜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는가?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정말 파워풀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옥 같은 곳에 있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고요. 기도하는 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서열이문답 98번째 은혜의 방편으로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